책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책 블레스 유라는 이름으로 이럴 땐 이 책 어떨까요? 자, 고민을 각각 한 분씩 순서대로 뽑으면서 고민 사연 읽어주시고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책들은 번쩍 손들어서 초등학교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 일에도 지치고 인간관계도 지치는 제가 힐링할 만한 책은 없을까요? 이건 제가 바로 추천해 드릴게요. 문득 그 책에 닿았던 책인데 그 오늘 회사 좀 관두고 올게 한 그 소설책 있거든요. 네. 그 영화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읽기가 조금 급하신 분들이면 직장인 분이면 그 책의 영화판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 지금 회사 좀 관두고 올게 그 책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윤대원 박사가 지은 책인데요. 이건 말고 여러 가지 뭐 직장 생활의 애로사항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이제 귀결되는 건 누구도 다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돼요. 네. 미움받을 용기? 네 잘못이 아니야가 주류였다면 미움받을 용기는 거꾸로 너가 어떤 거에 직면, 그러니까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직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 좀 이렇게 직언하는 스타일, 돌직구 스타일.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간이에요. 근데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당장 그럴 때 저는 사실은 타샤의 정원, 사람들과 직장 일을 떼어놓고도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한 번 더 힐링시켜준 책이라서 여러분 메워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당장 그만두지 않아도 좋고 내일로 고민을 미뤄도 좋으니 오늘 하루 즐겁게 책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뽑은 사연은요, 공부하기 싫을 때 엄마에게 혼나지 않으면서 읽을 재미있는 책은 뭐가 있나요? 입니다. 여자친구들이라면 그 제인 오스틴 종류의 그런 연애소설? 실제로는 예, 오만과 편견이니, 엠마니, 수소, 노센거스도원이니 이런 게 되게 고전이고 되게 딱딱할 것 같은데 읽어보면 결국은 좀 로맨스, 러브스토리거든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인 오스틴의 책들을 읽으면 네. 어머니 보시기에는 아 제가 이제 고전을 읽는구나 싶고 권장도서예요. 네. 아 그래 추천도요. 네. 그렇죠. 그지 책 추천해드릴게요. 야밤의 공대생 만화. 나는 지금 과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네. 핑계대기 딱 좋고요. 네. 두 번째 그 굽신이스트의 세계 제2차 대전 하고 최근에 이제 한중일 근현대사편이 나왔거든요. 네. 한권에 있는 한중일 근현대사 그 굽신이스트의 만화 시리즈 그거 두 개 중에 하나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 엄마 라고 핑계대기 딱 좋은 책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를 나눈 책이 거짓말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맞는 감정사 Q의 사건 수처 총 1번에서부터 12번까지 12권짜리인데요. 네. 미모의 해결사가 나오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은 어떤 책들이 좋은 책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랑 굉장히 다른 책으로 만화책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렇죠. 만화책은 아니고 예.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와 함께 다양한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추리예요. 추리 소설이죠. 네. 아주 재미있는데 그렇죠. 공부도 되는? 우리 애만 버릇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라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은 뭐가 있을까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니 저희 어렸을 때 봤던 그 일본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애니 있죠? 예.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들을 이렇게 정리하듯이 하면서 그 장면 안에 나오는 주요한 대사와 스토리를 에세이로 엮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빨강머리에는 사고의 대명사죠. 오늘 친 사고를 내일 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자부심이 있으나 사고를 일치는 이 친구가 버릇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아이의 새로운 모습들을 그 명언과 엄마도 아이도 힐링하면서 한 번 더 애니메이션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책이라고 하고요. 다른 친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엄마 판단이잖아요. 지극히. 그럼 엄마가 얼마만큼의 눈높이를 갖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은영 박사의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도 사실 예, 이렇게 둘 어떤 하나의 그냥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아이의 문제와 엄마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취학 전후에 그 초등학생
발생을 AI를 둔 부모라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엄마를 진단해 보신 후에 엄마를 조금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차근히 적응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얌체 같고 독한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고 순하고 무딘 저는 늘 뭐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생각한 건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그 미시마야 괴담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4권까지 나와 있는데 귀신 얘기죠. 괴기스럽고 귀신 얘기인데 그거를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역시 사람은 지금 순간에 잘 되는 것보다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정말 착한 사람은 언젠간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언젠간 벌을 받는다라는 거를 그 이야기 속에 너무 잘 녹여놔서 읽으면서 그냥 수긍이 되는. 주호민 작가죠? 네. 주호민 작가의 그 신과 함께는 정말 나쁜 짓 하면 지옥 가요. 그런 얘기가 심플하게 쓰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진 거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혀를 빼서 그 혀를 경작을 해서 거기다 사과나무를 심게 돼요. 그래서 아 사람한테 욕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거짓말을 틀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책을 본 이후로 자꾸만 거짓말할 때마다 여기가 너무 찔려요. 이러다 나 혀 뽑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재밌게 읽은 책이고 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책을 읽지도 공부를 하지도 않았던 제가 책 읽은 티 날 만한 책 그래도 이건 그래도 꼭 봐야 할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똑같은 이유로 책을 한번 골라본 적이 있어요. 좀 있어 보이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그래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을 제가 1, 2권을 막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역사와 정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런 같은 이유로 읽기를 시작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승의 도전 무한 지식입니다. 이 책이 찾아봤더니만 총 302개의 질문과 답이 있어요. 302개요? 네. 근데 이 302개는 엄청난 지식이어서 다 신기하고 재미도 있고 보기도 편하고 심지어 그림도 간간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유발 하라리의 서피엔스. 어렵다. 네, 무거운 거. 이거 무거운 거. 아니, 총균세보다 저는 유발 하라리가 좀 더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걸 골랐는데요. 이거는 왜냐면요. 일단 하드커버를 사세요. 들고 다니시면서 요즘 너 무슨 책 봐? 그러면은 나 이거 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꺼내놓으면은 안 물어봐요. 아, 제가 뭔 얘기 할지 모르지만 머리가 아프겠다. 그걸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요즘에 계속 보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굴하지 말고 서론만 시작을 하시고요. 일단 책에 투자 조금 하시고 들고 다니시면 되니까 지금까지 골목안 책방 은반띠